민낯인데다가 다래끼까지 나니까 너무 못생겼는데? 지금 씻고 나왔거든요. 찬물로 샤워를 못 하거든요. 뜨거운 물로만 샤워하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요. 아직도 땀나요. 제가 내일 공연인데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후식으로 커피도 사올 겸 다래끼 약을 사오러 가려고요. 집에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커피를 내려 먹기도 하는데 없던 일래. 나름 식단 한다고 이렇게 닭가슴살 들어간 샌드위치 먹고 하는 건데 이렇게 쿠키를 꼭 같이 시키니까 사실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는 양심적으로 제로 콜라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휴무일이라서 너무 좋네요. 밥을 먹자마자 졸린 거 같죠? 이것도 세 번. 세 번. 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즈 제일 큰 거.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굿즈 텀블러인데요. 여기에 커피를 받아왔습니다. 여기 제가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홍제천이라고, 운동할 수 있게끔 옆에는 자전거도로 지금 마침 지나가시네요. 저 밤마다 여기서 러닝하거든요. 출퇴근길에 여기를 지나쳐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출퇴근을 한답니다. 저는 이제 외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염을 밀었는데 수염이 또 자랐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 다래끼 났는데 그냥 메이크업 서슴없이 해버렸네? 어쩐지 아프더라. 얼굴은 완성이 됐고요. 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옷을 입어볼까요?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청자켓을 오랜만에 꺼내 입었는데 저는 그럼 이만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외출하러 밖에 나왔는데 최근에 경험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하면 역시 이사를 온 건데요. 제가 20살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27살 때까지는 홍대에 살다가 그다음에 이태원으로 이사가서 3년 살고 연희동으로 이사 온 건데요. 연희동에 대한 첫 인상이 내 30대를 시작하기에 딱 제격인 곳이다, 좋은 곳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30대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느낌?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지금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연희동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스로 다녀야 되는 동네예요. 연희동 오고 나서 버스를 자주 타게 되니까 음악도 자주 듣게 되고, 음악 듣다 보면 역을 놓칠 때도 되게 많아요. 버스에서 내려서 연희동 시내로 나왔습니다. 사실 걸어올 수도 있는 거리인데 버스 타면 진짜 빨리 오니까. 저기 친구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요. 들어갈까요? 이 친구가 추천해준 식당인데 일본 가정식.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저번주에 보지 않았나? 아닌가? 저번주인가? 근데 그 어떻게 오래된 것 같지? 얼마 전에 유튜브 시작하셨잖아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지원의 집이라는 채널을 최근에 개설했습니다. 지원의 집. 뭘 시켰죠? 완전 두툼한 카츠덮밥. 저는 카치즈 카레. 키마 카레라서 약간 드라이한 카레잖아. 이제 밥을 다 먹고 카페로 가려고 합니다. 걸어서 7분? 짜잔. 어떠세요? 연남동 주민이 되신 연희동인가? 되게 감각적인 공간도 많고 그 약간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어서 좋아요. 맞아, 맛있는 데도 많지. 저기도 가봤어요. 여기 사러가마트? 아, 사러가마트 가봤어. 랜드마크. 맞아, 완전 랜드마크.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네온밀크와의 인연이 제 네온밀크 데뷔 무대에 댄서로 같이 무대에서 합을 맞춰줬었고. 닉주 이제 왼쪽이야. 바로 여기야. 오늘 재밌었어. 잘 가. 빠이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새 새로운 취미 생긴 게 바로 식물 키우는 거거든요. 요 친구 피시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보이나? 선인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얼마 전에 자랐어요. 오늘 물 주는 날이라서
제가 원래 선인장도 죽이는 진짜 똥손이었거든요. 이게 관심의 정도가 달라지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지금 이걸 편집하고 있어줄 밤비 앞에서 식물을 논하는 게 굉장히 웃기지만 저는 되게 초보 식집사거든요. 추출을 하늘나라로 보낸 뒤에 처음 식물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드렸던 거는 누리도 도치별로 보낸 뒤에 본격적으로 식물들을 집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매번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케어해주던 반려동물이 곁을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식물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식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중습도가 높게 항상 이렇게 물도 뿌려줘야 돼서, 이 친구는 줄리아 페페 또는 아몬드 페페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스파티필름. 빨리 봄이 돼서 꽃을 보고 싶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신기한 게 물 줄 때가 되면 이파리들이 축 쳐져요. 여기까지 쳐져. 그러면 물 주면 또 이렇게 높이 솟고. 여기는 싱고니움. 바텍 싱고니움이라는 친구인데 굴절성이 진짜 센 아이예요. 제때제때 잘 돌려줬어야 되는데 잘 못 돌려줘가지고 햇빛을 받은 쪽으로만 살짝 얘가 굴절되어 있는데, 아 그것도 일이더라고요. 매일매일 돌려주는 게. 아무튼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은 이렇게 입구에 저를 제일 먼저 반겨주는 아이비. 위로 꼬아놓으면 또 위로 자란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래로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아래로 이렇게 두고 있어요. 다음으로 제가 토기부터 정말 열심히 골랐던 아레카 야자라는 식물이에요. 얘는 제가 연희동에 오고서 처음 샀던 식물인데 씩씩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위로 솟은 모습이 너무 예뻐요. 오늘 물 주는 날이에요. 오늘 얘는 물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테이블 야자. 이 친구는 수경재배로 키우고 있어요. 얘도 이태원에 있을 때부터 키웠던 아이 데려온 건데 제가 야자 종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생겨서 진열장 책장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 친구는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오히려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잎이 타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 두고 키우고 있어요. 대단한 하루였네요. 휴무일을 꽉 차게 알차게 잘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30대가 되었다. 연희동으로 이사 왔다. 식물 키우는 취미가 생겼다. 이런 근황을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근황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일상을 이렇게 종종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릴까 해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30대 맞이를 잘 하는 걸까? 막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해놓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또 하나의 예쁜 추억이 되어 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는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종종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볼까 해요. 그러면 봐주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저는 이제 내일 공연이라서 짐을 또 싸야 되고 얼른 씻고 잘 준비해야죠.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아 벌써 잠깐 갔다 나갔다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해졌는데 빨리 집도 치우고 이제 내일 공연이라서 짐도 싸야 되고 씻고 할 일이 많네요. 어서 준비를 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빠이 유니콘. 근데 다래끼가 안 나와서 내일 공연 어떡하냐.